안녕하세요, 제이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제 막 학기가 남아가지고 미국에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은 저번 영상에 나오셨지만 미즈디 제 1년 후배 종건이 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건이고요. 미즈디 이제 학생으로 왔고 윈터 세션 이제 끝나서 방학 동안에 영재를 만나서 미즈디 프로비던스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종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실 근황 영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주 목적은 이제 영상 뒤쪽에 나오겠지만 감사하게도 저한테 DM을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이 유학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유학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의 질문들을 이제 두세 개로 좀 추려봤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좀 똑같은 말을 사실 몇 번의 영상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스토리로 자신만의 컨셉이 좀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나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실내 건축학과지만 뭐 그래픽 디자인과 애들 것도 보고 뭐 사진과 애들 것도 보고 뭐 아예 전혀 더 관련 없는 과의 포트폴리오도 참고를 하는데 어느 과든 누가 잘했는지는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게 저는 뭐 레이아웃이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색깔이 딱 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본과가 디자인과가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레이아웃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못 쓴 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로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영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학과인데 학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시각 디자인 전공인데 뭐 인테리어로 넘어왔다던가 그러면은 시각 전에 전과였던 그런 작품들을 많이 실어야 되나? 아니면 인테리어 작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인테리어 학과에 지원하는데 인테리어 그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본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대학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비중으로 쳤을 때 원래 본인의 전공의 그런 작품 수가 더 많은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붙는 것도 많이 받고 오히려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반반이었거든요. 포트폴리오에 넣은 작품 수가 본과 조속과 반, 디자인과 반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 베이스인 사람이면은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학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리즈디 포트폴리오 기준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기준 언제냐 아니면 뭐 마감이 언제냐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좀 그런 거를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거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습관화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학교 웹사이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뭐 그랬었거든요. 처음 찾을 때 뭐 영어로 다 돼 있기도 하고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막 대여섯 군데 이상씩 막 찾다 보면 사실 다 비슷한 곳에 학과 정보도 있고 막 그런 마감이 언제고 기준이 뭐고 조건이 뭐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습관화 하셔야 오히려 만약에 합격하셔서 학교 갔을 경우에도 저 이메일도 맨날 봐야 되고 웹사이트도 몇 번씩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답변을 들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DM을 보내주셨지만 진짜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텍스트로 사실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나 뭐 학교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준비했었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필요했었지?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일단 가장 쉬운 예시가 유학원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전문 학원 그런 학원 쪽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혼자 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 해서 뭐 둘 다 결과가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혼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대신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는 항상 피드백을 받았어요. 크리틱을 받고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저 혼자 또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또 디벨롭 시키고 다시 찾아가고 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처음부터 완성까지 했을 때 한 네다섯 번은 적어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사람이 처해진 여건이나 그런 게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과 그런 친분을 못 만드신 분도 당연히 있으실 테고 맞아. 사실 크리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포트폴리오 학원을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선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미래의 행복한 선배 쭈빼기!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자한테 그 거기서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 크리틱을 받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의 고민의 해결 방안이었어요. 학생이야말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교수님의 스타일이 어떤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즈디 선배가 내 그 작품을 크리틱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되게 절박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주자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크리티카라는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뭐 말 그대로 크리틱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레주메 정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크리틱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지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인스타 계정이랑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런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들과 그런 소통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댓글창에다가 인스타그램 링크를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까지 예를 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예를 들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뭔가 학교 관련이나 유학 관련 이런 뭔가 좀 더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주시거나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크리티카에는 저랑 이제 종건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자들 뭐 시각 디자인과라던가 이미 다양한 전공자 분들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DM을 주시면 그거를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실 수 있고 뭔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특히 준비하실 때 답답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인스타그램 들려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크리티카 영상에 한해서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세 분에 한해서 무료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크리틱을 해드릴 건데 대신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영상으로 노출이 돼도 상관없는데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무료로 그러신 분들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스타나 DM 그리고 뭐 댓글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해서 계획을 진행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사실 상관없고요. 그래픽과이든 실내건축과이든 뭐 건축과이든 파인아트든 특정과 학생만 특정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작품을 고르고 그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짜는 게 포트폴리오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본인의 과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포트폴리오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안 되어 있더라도 크리틱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뭐 제작을 하셨다면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크리틱을 해준다는 게 저희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해주고 뭐 제작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드신 프로젝트를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지, 어떤 식으로 더 뭘 추가해야 될지 빼야 될지, 뭐 레이아웃, 아까 말씀드린 제작자분의 색깔이 골고루 연결될 수 있게 크리틱을 해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